안녕하세요, 복덩어리 여러분. 오늘 복주머니 또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고기 볶음밥을 했죠. 볶음밥들을 원체 좋아하시다 보니까 오늘은 중식당에서 하는 새우 볶음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우 볶음밥의 차이는, 먼저 보면 고기 볶음밥은 고기를 먼저 달달달 볶아서 익혀서 냈는데, 새우 볶음밥은 그럴 필요 없어요. 더 간단해요. 고기 볶음밥 할 때는 계란을 그냥 넣는데, 새우 볶음밥은 계란을 쳐주셔야 돼요. 두 개 넣을까? 계란 두 개는 좀 많은 것 같고, 한 개 반 정도면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계란을 쳐주기 전에 먼저 번에 말씀드렸던 완전히 뜯어내세요. 즉석밥을 오픈한 다음에 렌즈에 돌려야지 밥이 좀 꼬들꼬들해져요. 즉석밥을 렌즈에다 2분 돌리겠습니다. 먼저 볶음밥은 꼬들꼬들해져야 맛있거든요. 렌즈에서 완전히 오픈을 한 다음에 꼬들꼬들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당근, 볶음밥엔 거의 당근이 들어가요. 파. 자, 준비 끝났어요. 이렇게 하면, 자, 이제 밥이 다 돌았어요. 다 돌았으니까 이 밥을 한번 이쪽에다 엎어놓을게요. 요 그릇은 또 다시 사용할 거예요. 이쁘게 식용유를, 오늘 카놀라 해오는데, 그리고 계란을 넣어줍니다. 한 개 반 정도? 두 개는 조금 과하다 싶기도 하고. 여기에 이제 소금 살짝 한 꼬집. 그리고 이게 계란이 다 익기 전에 새우하고 파 다 넣어줍니다. 고명을 그냥 볶아주세요. 잘 볶아주세요. 이렇게 이제 새우가 좀 따뜻하게 익을 정도로 볶아주시면 돼요. 이제 요게 이제 중국집에서 요런 고명을 먼저 그릇에다 올려요. 딱 해서 뚜껑을 남겨놓고 이제 여기에 밥을 넣습니다. 이렇게 좀 남겨놓고 여기에 밥을 넣고 이제 여기다 볶는 거죠. 처음에 고기 볶음밥 했던 스타일로 계속 볶아주시면 돼요. 이제 굴소스 여기에 이렇게 한 스푼 정도 딱 한 스푼 딱 넣어주시고, 이제 볶음 이것도 역시 끝난 거예요. 이제 어떤 분들은 볶음밥 되게 쉽는지 알고, 볶음밥 어떻게 먹지? 물어보신 분들이 많으신데, 알고 나면 별거 아니네. 댓글에 별거 아니네 달리면 성공이네요. 그럼요. 별거 아니네 달아주세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해 드실 수 있는 그런 음식을 연구하고 개발해서 많이 할 거니까 꼭 별거 아니네 달아주세요. 좋은 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났어요. 가요.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하나? 이게 즉석밥도 이렇게 하니까 양이 꽤 나오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고 딱 뒤집는 거죠. 열겠습니다. 짜잔! 이렇게 이쁘게 나왔죠? 이렇게 그릇 모양으로 중국집에선 이런 식으로 이쁘게. 새우 볶음밥이 완성됐는데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새우 뭐 먹으나 마나지 뭐. 새우 탱글탱글하게 씹히는 맛하고 계란, 밥, 이거 어우러지니까. 요리 이거 만드는 포인트도 자취생들을 많이 생각하면서 만들어요. 집에서 정말 간단하게 편하게 해 드실 수 있도록 제가 많이 생각을 하면서 만듭니다. 그래서 자취생들도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간단하게 맛있게 만들어서 먹는 게 최고니까. 너무 맛있고요. 꼭 해서 드셔보세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복덩어리 여러분.